안녕하세요. 파인더스의 송현정입니다. 오래된 그림 하나가 경매장에 나왔습니다. 희미하게 바랜 캔버스에 아름다운 젊은 여자의 모습이 어렴풋하게 보였지만 관리가 안 된 이 작품은 낡고 오염물질이 더럽게 묻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정보도 없었는데요. 누가 누구를 그렸는지, 그림 속 배경이 어딘지도 모를 뿐더러 심지어 출처도 없었습니다. 1881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경매시장에서 미술 전문가인 아놀드 데통부가 구입한 그림 가격은 이 길더 30센트, 미화 1달러에 해당하고 오늘날 가치는 5만원 정도입니다. 데통부는 그림을 보자마자 직감으로 구입했는데요. 깨끗하게 닦아낸 뒤에야 화가의 시그니처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요하네스 베르메르가 1665년에 그린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입니다. 데통부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포함 12점의 그림을 헤이그의 모리츠하우스 박물관에 기증한다는 유언을 남겼고, 1902년 그의 사망 이후 베르메르의 이 작품은 모리츠하우스 박물관으로 옮겨져 숱한 화제를 일으키며 오늘에 이릅니다. 이 그림은 북유럽의 모나리자라 불릴 만큼 대중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모나리자처럼 그림 화가만 알려져 있고 그 외에는 모두가 미스터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작품은 다양한 패러디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고 소설과 영화로도 제작될 만큼 인기가 높지만 여전히 그림은 미궁 속에 있습니다. 그림은 아주 단순합니다. 등을 지고 앉은 한 소녀가 화가를 보려는 듯 고개를 살짝 돌려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선은 몸에서 90도 왼쪽으로 돌린 것으로 오래 머물 수는 없습니다. 소녀의 얼굴은 부드러운 빛으로 환하게 보이며 강조된 눈과 입, 반짝이는 귀걸이의 삼각 포인트는 전체 그림의 명암과 구도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소녀의 눈망울과 입술의 모습은 뭔가를 말하려는 듯한 표정인데요. 화가는 이 그림을 보는 이들을 심리적으로 더 몰입시키기 위해 소녀의 눈과 입술을 촉촉하게 했죠. 화가는 아름다움과 섹시한 호소력을 동시에 표현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호소력 있는 소녀의 얼굴 표정은 화가가 어느 한순간에 정지된 장면을 포착하듯 관람자의 호기심과 신비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베르메르의 다른 그림을 보면 어디에도 이런 시선은 나오지 않죠. 대부분 주인공들은 자기 일에 집중하느라 시선이 관람자를 향하지 않는 반면 이 소녀는 큰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르메르는 소녀의 눈동자만큼이나 큼지막한 진주 귀걸이를 대담하게 그려서 굳이 제목을 기억하지 않아도 이 그림에서 진주 귀걸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또한 베르메르는 그림 배경에 여러 소품들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화가이기에 이 작품의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 추측이 난무합니다. 소녀가 텅 빈 공간 속에 홀로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어둡게 만든 배경은 시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관람자가 주인공 소녀를 더 가깝게 느끼도록 하며 시선을 한 곳으로 집중하도록 합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사용된 색상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났던 작품인데요. 지난 2018년 모리츠하우스 박물관은 이 그림에 사용된 재료들과 색칠된 순서 등과 같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과학적 분석과 연구조사를 시도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오른쪽 상단에 접힌 커튼 형태가 발견되어 화가가 녹색 커튼을 바탕으로 소녀를 그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면서 반투명 녹색 안료가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이 커튼의 모습이 사라진 것이죠. 가능한 사실성에 충실하려고 자연적인 느낌을 주는 안료를 사용한 것이 그만 변색되어 검은색 배경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소녀가 머리에 두른 터번 스카프의 울트라마린 블루와 노란색은 그녀가 입은 브라운색 윗옷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완성도 높은 미학과 세련미가 풍겨납니다. 베르메르가 아낌없이 사용한 울트라마린은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생산된 희귀 원석 라피스 라줄리에서 얻은 안료지요. 채굴이 힘들고 고온에서 열을 가한 후 가루로 분쇄를 해야 더욱 깊고 푸른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품이 많이 들고
실제 17세기에는 황금보다 더 비싼 값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색은 시간이 흘러 물감의 내광성으로 바래지긴 했지만 그림의 정적인 분위기에 동적 요소와 우아함을 더해줍니다. 흰색 알료는 영국 북부의 픽 디스트릭트에서 입술과 얼굴을 표현한 주홍색은 적색의 황화 수온으로 만들어 표현한 것이고 붉은색 카민도 멕시코와 중남미의 선인장에서 기생하는 연지 벌레에서 나온 코치닐 색소로 암컷을 말렸다가 빻아서 얻은 고가의 천연 유기염료입니다. 이 모든 것은 17세기의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 해양을 지배하면서 세계적인 무역 강국으로 번영을 누린 골든 에이지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 자본주의적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무역기를 개척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세계 곳곳에서 막대한 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영향으로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누구든지 왕족과도 같이 개인 또는 가족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 유행이 되었죠. 초상화는 종교화, 풍경화, 정물화와 함께 플레미쉬 예술을 꽃피우게 됩니다. 이때 그려진 그림의 양은 무려 600만 점이 넘었으며 베르메르도 기적같은 그 골든에이지에 속했던 화가였습니다. 최근 연구진은 그림을 그린 순서도 알아냈습니다. 먼저 다양하게 브라운색과 블랙을 섞어 배경을 완성한 후 인물의 윤곽을 가느다란 검은 선으로 그렸습니다. 그 후 녹색 배경을 그리고 소녀의 피부를 칠한 뒤 순서대로 브라운색 상의, 흰색 컬러, 실크 스카프, 진주 등의 순서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진주는 흰색 페인트에 반투명하고 불투명한 느낌의 환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었는데요. 진주 사이즈가 과하게 큰 점은 수수께끼에 속합니다. 보통 이 정도 크기의 진주는 오늘날에도 그 당시에도 일반인들이 소유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모조품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베네치아에서는 유리로 만든 보석을 가공하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추론입니다. 또 다른 귀중한 발견으로 엑스레이와 형광 스캔 현미경으로 살펴본 결과 소녀의 눈썹과 속눈썹이 확인되었고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었던 베르메르의 서명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르메르가 어떤 동기로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 그림으로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요? 더구나 뭔가를 말할 듯이 정면을 바라보는 소녀는 누구이며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 그림 속의 소녀가 누군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베르메르의 딸인지 아내인지 하녀인지 이웃에 사는 소녀인지 어떤 자료도 없으며 바로 이런 이유로 이 그림에 대한 신비감과 호기심만 더 커져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을 침대에 걸어두고 유혹을 느끼도록 하는 관음적 동기로 그렸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의 가치는 그러한 동기로 그려진 그림들이 시간 속에 묻혀버리는 동안 수백 년을 거쳐 모든 시대의 표상으로 거듭났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 그림을 특정인의 초상화가 아닌 트론이라고 주장합니다. 트론이는 프랑스어 트로뉴에서 온 말로 머리 또는 얼굴을 뜻하는데 당시 네덜란드에서 일반 초상화와 다르게 두상을 부각시켜 상상으로 그리는 유행화법을 가리켜 사용한 말입니다. 따라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도 실제 인물이 아닌 베르메르가 조합한 인물일 가능성이 큰데요. 그녀의 얼굴은 네덜란드 소녀이지만 상이나 머리에 두른 터번은 알라투르카라는 터키 풍입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는 네덜란드 북부인 오렌지공의 무덤이 있는 델프트라는 유서 깊은 도시에서 1632년 그림 판매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미 10대 초부터 화가 수업을 받은 베르메르는 1653년 성 루가 길드라는 화가 조합에 가입하여 꾸준히 활동하였고 4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37장의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는 아주 단순한 장면들을 흥미진진한 호기심과 신비감으로 가득 채우는 천재 화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림은 일상적인 생활의 장면을 조용하고 잔잔하게 구성하고 묘사하는데요. 항상 그림 속 등장인물들에게 뭔가 훨씬 복잡하고 많은 이야기거리를 제시하도록 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지니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소녀의 개인적인 표정과 눈빛 이미지는 관람자로 하여금 쉽게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그것은 자신을 보면서 더 상상하고 신비를 품으라고 권하는 것은 아닐까요?